안녕하세요, 미스터 라콘입니다. 자, 오늘은 쭈니에게 하니스를 입혀봤습니다. 그동안은 그저 강아지 목줄을 하고 돌아다녔었는데 뭐 보기에도 안 좋고 또 가끔씩 그렇게 저 딴청구를 찍게 줄을 잡아당기면은 꽥꽥거려가지고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해서 예 저희 딸이 피땀 흘려 아르바이트 한 돈으로다가 예 쭈니에게 하니스를 사줬습니다. 예 지금 처음이라 사이즈가 어떤 게 이렇게 딱 맞는 건지 몰라서 크기를 좀 조절을 했는데요. 지금 쭈니가 처음이라 되게 불편한지 물어 뜯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예, 저희 딸이 지금 물어 뜯게 지금 말리려고 하는데 그렇죠. 뭐 개벌은 남주나요. 그냥 물어 뜯을 수 있으면 뜯는 게 개의 본능이죠 뭐. 예, 지금 평소 때하고는 이제 몸의 느낌이 틀리는지 예,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. 예, 저걸 어떻게든지 좀 물어 뜯어 버리고 자유의 몸이 되고자 예, 몸부림을 치는 것 같습니다. 예, 저거는 비용은요 한국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 합니다. 아, 그래도 뭐 보기 좋고 예, 이제 개주를 해서 산책을 한번 가볼까 싶어서 이제 저희 딸이 예, 시도를 해봤는데 예, 이제 개주를 연결하자마자 그냥 땅에 주저앉아가지고 움직일 생각을 안 합니다. 아직 애기라 그런지 예, 아니면 뭐 원래 천상이 고집이 센지 예, 지가 하기 싫으니까 그냥 자빠져가지고 야 배 째라 난 도저히 못 가겠다 예, 그런 식으로 버팁니다. 예, 그 다음날 또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. 지금 저 하니스가 지금 조금 큰 것 같아서 다른 걸로 바꿨는데 그건 또 너무 작아서 저것 때문에 펫샵에 한 세 번을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.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예 계속 적응이 안 되는지 물어 뜯으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적응이 되게 그냥 저대로 그냥 놔뒀습니다. 저게 뭐 그렇게 약해가지고 뭐 바로 그냥 뜯어지는 게 아니니까요. 예, 물어 뜯을까봐 저희 딸이 쭈니 입에다가 다른 걸 물려놨네요. 예. 지금 쭈니가 입에 뭐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저거를 아, 안 물어 뜯겠지 했는데 또 물어 뜯네요. 예, 아직 애기라 그런지 예, 하는 행동이 참 귀엽습니다. 하니스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도 뭐 개 목줄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 준이야 이리 와. 자 저렇게 한 반나절을 놔둬봤습니다. 예 물론 뭐 부담가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빨리 적응이 되면은 개 목줄보다 훨씬 낫겠죠. 예 재롱떠는 모습이 너무 예뻐가지고 예 제가 좀 쓰다듬어줬습니다. 예, 뒤뜰을 보면은 그 너무 지저분해 보이죠. 예, 매일매일 제가 청소를 하는데도 눈에 보이는 건 전부 갖다가 그냥 물어 뜯어놔가지고 예, 요즘 피곤해서 제가 며칠 신경 안 썼더니 또 뒤뜰이 엉망이 됐습니다. 자, 그 다음 날도 한번 다시 시도를 해봤습니다. 아침 일찍 야 준이한테 이제 하니스를 입혀놨는데 오늘은 웬일로 물어 뜯지를 않더라고요. 예, 이제 좀 적응이 된 것 같죠. 예, 이제 좀 자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예, 항상 그저 궁금하거나 물어 뜯고 있으면 그냥 뭐 때문에? 저렇게 물어 뜯고 장난이나 치고 자 드디어 이제 밖으로 나갔습니다. 자 예, 준이가 이제 적응이 완전히 돼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그 개목줄을 할 적에는 이렇게 가끔씩 잡아당길 때에 그저 목을 좀 졸려와가지고 깃거리고 그랬을 적엔 조금 저도 산책시키면서 좀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
이제 한번 저 하네스를 하니까는 딴청 피우더라도 이렇게 한번 잡아당기면은 목을 졸리진 않으니까요. 쭈니도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고요.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이제 조그만 공원을 한번 가봤습니다. 처음 산책할 적에는 뭐 차 소리나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만 봐도 무서워서 도망가거나 아니면 바로 그냥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랬었는데, 지금 이제 많이 적응이 됐는지 자동차가 지나다녀도 아니면 뭐 낯선 사람이 이렇게 다가와도 그 정도까지 반응은 안 하고 그냥 살짝 그냥 좀 경계만 하는 그런 편입니다. 강아지도 보는 게 생각처럼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예, 뭐 좀 시간이 걸리면 조금 낫겠죠. 아유, 요즘 쭈니 들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막 그래서 허리도 좀 많이 망가지고. 예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